안녕하세요. 디플러스 기아에서 서포터를 맡고 있는 모함 정재원이라고 합니다. 반년 쉬게 되고 이렇게 디플러스 기아 2군에 와서 이렇게 월즈에 가게 되는 거의 개천에서 용 난다는 느낌으로 저한테 엄청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되게 그거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하고 증명하고 싶었는데 좀 많이 안된것 같아서 좀 많이 후회되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이 되게 큽니다. 제가 반년을 쉬면서 플레이스타일을 많이 바뀌었었어요. 원래 있던 팀에서는 이제 라인전을 좀 강하게 하는 원거리 서포트를 많이 했던 반면에 D플러스 기어에 오고 난 뒤부터는 탱커 서포터를 좀더 많이 하면서 그걸 위주로 좀 많이 깎았었는데 그걸 이제 뭐 싸움 같은 거는 제가 잘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운영적인 측면이나 이제 라인전 같은 측면은 조금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불리했던 상황에서 싸움을 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 타이밍에 좀 제가 이니시 챔피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본다고 얘기했던데 그 각을 좀 잘못 봤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오늘 대회보다 저번 대회 때까지 좀 많이 죽었어요, 제가. 근데 이제 월드에 온 한국인 서포터들이랑 해외 다른 LPL 서포터들이랑 저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계속 뭔가 내가 더 해야지, 내가 더 해야지, 이런 마음이 좀 되게 많았었거든요. 그래가지고,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득 볼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좀 게임 내내 많이 하다 보니까, 이제 많이 죽기도 하고, 이길 게임도 많이 쳐서,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, 많이 아쉽고, 그냥 얻어간 거는, 그래도, 게임은 지고 이렇게 월드컵은 탈락하긴 했지만 이렇게 좋은 경험이랑 다른 해 선수분들이랑 많이 해보고 그리고 게임 외적으로도 좀 많이 배우고 그랬던 게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끝까지 막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좀 밀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사실 그저께 성훈이 형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. 저한테 너무 모든 거를 짊어지려 할 필요는 없다. 너가 할수 있는 거 위주로 이렇게 해라. 이렇게 저한테 좀 부담을 줄여주는 말을 이렇게 해줬었어요. 그래서 오늘 경기만큼은 좀꼭 이길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하고 제가 할수 있는 거 위주로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세트는 빼고 이렇게 한 경기만 냅두고 이렇게 다음 라운드로 머물러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끝까지 늦은 시간이든 이른 시간이든 응원해주신 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